안녕하세요. 문제 다 푸셨죠? 173페이지에 9회 보도록 하죠. 40번부터. 41번. 다음은 토지등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설명은 1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그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정리를 신청해야 한다. 지적정리 신청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신청한다고만 나와야지 며칠 내에 신청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잘못된 말이고. 2번이 환지를 수반하는 토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는 건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죠. 2번이 맞는 말이고. 세 번째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가 해야 할 지목 변경이나 분할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분할이 아니라 합병입니다. 합병 대상 토지가 두개 있다고 배웠는데, 합병은 원칙이 신청 의무가 있다고 배웠나 없다고 배웠나요?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의무가 따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 주택 부지하고, 또 하나가 공공용 토지에서 지목이 총 11가지가 있는데, 11개 속하는 경우는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이 공공용 토지의 경우는 도로가 있었고, 하천이 있었고, 제방이 있었고, 구고가 있었고, 유지하고, 소도용지하고, 학교용지하고, 철도용지하고,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에서 11개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60일 내에 합병 신청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합병으로 들어오는 거지 분할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3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4번의 경우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촉탁하는 것은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개만 촉탁하게 돼 있고, 소유권이 바뀐다거나 또는 경계나 좌표는 촉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5번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의 내용에 의한다. 틀렸죠?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되는 것이고, 토지이동을 정리할 때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니까 5번도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2번밖에 없습니다. 42번은 다음은 토지 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합병 대상 토지 중 어느 한 필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신청의 의무가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에 있는 경우는 순서가 있게 됩니다. 순서가 선분할 후 합병이고, 분할 전에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 돼. 예비 규정은 동시 신청하는 경우 받아주기 때문에 원칙은 선분할 후 합병이 원칙이 돼. 예비 규정 동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합병이 안 되고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지분은 다르더라도 공유자가 동일하면 합병할 수 있다. 이 틀린 말이죠. 소유자 주소도 같아야 되고 지분도 같아야 됩니다. 지분 다른 경우 합병 인정하지 않으니까. 2번은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고조의 차이가 심하더라도 합병할 수 있다. 고조의 차이가 심한 땅 어떤 땅이 있을까? 임야. 산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심하지만 연속돼서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4번 합병 대상 토지 중 어느 한 토지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합병하는 원리 다섯 개 외우셔야 됩니다. 합병하는 원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승역지 지역권. 요거 외엔 합병할 수 없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합병하지 못하는 것 맞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공동주택 부지이거나 도로, 구거, 하천 등의 토지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두 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부여된다. 요거네요. 공동주택 부지하고 공공용 토지의 경우는 며칠 내에 신청하실 것?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3번입니다. 다음은 토지등에 따른 지번부여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여러 필지를 동시에 등록순환하는 경우 지번은 그 지번부여 지역에 최종 번본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어떻게 보는 게 원칙인가요?
원칙은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조난 시의 경우 원칙은 이 대상 토지하고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세 가지가 빠진 하나는 대상 토지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지번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도 본번만 부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러 필지로 잡는 경우에도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요게 나온 거니까 여러 필지의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본번을 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1번 틀렸고요. 2번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의 지번은 단지별로 본번을 부여한 후 개별 필지는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틀렸죠? 원칙은 종전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할에 따른 지번은 분할되는 필지 모두에 분할 전 토지의 본번에 최종 부번에 이연 부번을 부여한다. 틀렸네요. 모두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 아니라 하나의 필지는 옛날 지번 그대로 주게 돼 있으니까 하나 옛날 지번 그대로 주고 나머지 필지만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므로 3번 틀린 말이고 4번이 합병의 지번 부여 지번 설정 원칙은 합병 전 선순위 지번 또는 본번만인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사용한다. 4번이 원칙 정답이네요. 5번이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틀렸죠? 북서에서 남동이니까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4번 몇 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한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에 경계와 면적이 다르게 정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할 것을 통제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경계와 면적이 바뀌는 경우 직권정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신청하라고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제받은 소유자가 신청하다 보니까 경계나 면적은 직권이 안 되므로 신청을 통해 들어와야 되므로 통제해 줄 것 맞고요. 두 번째가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오류가 있는 사항을 소관청이 발견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근거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소유권을 정정할 때는 등기가 된 토지이냐 아니면 미등기 토지이냐 둘로 나눕니다. 등기가 된 토지의 경우는 항상 등기부가 우선이다 보니까 따라 붙는 말은 등기 필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자료에서 이 등기와 관련된 것들은 네 가지예요.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자료에서 네 가지 보고 정리하는 것이 등기가 된 토지의 경우고 미등기의 경우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정리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신청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소관청이 직권정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미등기란 말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는 신청만 가능할 뿐 직권정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권정리가 잘못된 말이고 신청만 가능하므로 2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등기부가 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정리할 때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고 미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신청만 가능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가 경계와 면적의 변경이 생기는 사항에 관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측량 성과를 첨부해야 한다. 측량 성과도 내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계 면적이 바뀌게 되면 다른 것들은 측량 성과도 일치 안 내지만 요거 하나만 내게 돼 있으니까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신규 등록도 측량을 하고 등록 전환 측량 다 하는데 이 경우는 측량 성과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왜? 소관청이 검사를 다 하니까. 하지만 등록상 정정 신청할 때만큼은 이때는 성과를 내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되므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경계를 면적의 변경 없이 정정하는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직권 정정할 수 있냐 없냐 기본 틀은 면적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여기 차이점이에요. 혹시 요약주 가지고 계시면 6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요약주 68페이지 가게 되면 직권 정정사항이 10가지가 줄줄이 사탕 달라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진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 요거 직권이 가능해요. 면적이 바뀌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직권 정정이 안 되는 것이고 면적의 변경이 없단 말이 나올 때만 직권이 가능하므로 지금 나온 게 4번 질문이 그 말이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5번이 소관청은 지적, 측량, 성과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 요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는 그 직권 정정사항 68페이지에 아마 미음번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미음번에 측량, 성과와 다르게 한 경우 나와 있죠. 예, 그게 지금 나온 거니까 그 직권 정정사항 10가지는 잘 내기 때문에 눈으로 읽은 보셔야 돼요. 답은 2번이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45번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설명은 1번이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를 하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관청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분할은 신청 의무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분할하는 경우에 의무규정은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 요거 하나만 의무적 60일 내 분할 신청을 얘는 하여야 한다 규정이고 나머지 어떤 것도 전부 다 할 수 있다 규정이므로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의무 규정이고 뭐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한다거나 매매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전부 다 할 수 있다인 거지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의무적으로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니까 요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1번의 경우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에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하여 지적 정리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는 지적 측량 성과를 첨부해야 한다. 측량 성과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경계나 면적 정정할 때만 가져가는 것이고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는 일체 첨부하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세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저 심화가 된 경우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오케이. 통지받은 날이죠. 토지가 받아가던 경우는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등록말소할 것을 통지하게 되고 통지받은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인 거지 사유 발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4번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토지 표시는 사료에 정한다. 다 사료 정하는 게 아니라 면적만 사료 정하는 겁니다. 뭐만 정한다고요? 면적만 사료 정하는 것이고 토지 표시를 다 정하는 것은 절차 다 거치는 거예요. 어디 보시느냐? 페이지가 42페이지 가시게 되면 유약집에 축척 변경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느냐? 원칙이 세 가지가 있고 예비규정 두 가지가 빠지는데 첫 번째가 잦은 토지이동을 통하여 토지 표출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내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있는 경우도 축척을 통일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할 수가 있고 마지막이 지적공모관리상 필요한 경우에서 세 가지가 원칙인데 이 세 가지의 경우 거치는 절차는 세 가지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칠 것이고 마지막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더라.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이 절차 세 가지를 다 거치는 게 원칙인 반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하고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것이 두 개가 빠지더라. 하나는 합병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네트워크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축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절차가 빠진다고 배웠고, 차이점은 44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거기서 차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토지 표시 결정할 때 요 원칙 다 거치는 거 세 가지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토지 표시를 다 새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요 두 가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뭐만 새로 정하더라. 면적만 새로 정하는 건 차이점이니까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는 것은 위에 것 합병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좀 문제 심은 어폐가 있어요. 면적도 바뀌긴 바뀌니까. 그래서 너 알고 가자고요. 절차 다 거치는 경우는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는 것은 면적 하나 바뀌다 보니까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좀 지분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 참고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토지 용도가 변경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 변경 하여한다. 신청을 이건 하여하는 규정이죠. 지목 변경 대상 토지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세 가지가 있더라. 기억 안 나시면은 39페이지 가시면 나와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 국토개획 및 이용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을 통해 토지 형질 변경이 생긴 토지가 있고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 등 공사 완료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세 가지가 대상이다 보니까 지금 토지가 용도가 바뀌던 건물 용도가 바뀌던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해서 그나마 맞는 말은 5번 몇 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46번 다음 중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토지를 분할하거나 등록 전환하는 경우 면적 측정해야 한다.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수치 지적의 경우 좌표로 면적 측정한다. 수치 지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구 시행지역은 면적을 좌표로 계산하니까 좌표로 정한다. 맞고 반대로 지적도 면적 시행지역은 면적은 도상 측정하겠죠. 다음 세 번째 토지 면적은 척감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척감법이 아니라 미터법입니다. 척감법이라는 게 뭔가요? 척감법이라는 것은 정단무보. 뭐라고요? 정단무보. 이게 척감법의 단위예요. 일정, 일단, 일무, 일보 이렇게 나누는데 일정이란 것은 옛날에 3,000평, 일단은 300평 쓰지 마세요. 그냥 그거 안 나오니까. 일무는 30평, 일보가 한 평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도 가면 시골 가면 농사 짓는 분들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올해 꽃이 얼마나 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 꽃이 세 단 심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단이라는 얘기는 얼마 심었다는 얘기예요. 예, 900평 심었다는 얘기를 세 단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곱하기 3에서 척감법을 쓰는 건 75년도까지고 75년 이후부터는 미터법 시행이 들어갑니다. 이 미터법을 개발하는 데가 어디라고 배웠어요? 프랑스라고 그랬죠? 어디라고? 예, 미터법을 프랑스가 만들었어. 미국 애들은 근데 프랑스어 만든 거 안 쓰려고 그러죠? 거리 잴 때 걔네들은 야드라 말 쓰잖아요. 마일이라 말 쓰고. 심지어 노래 팝송도 있지 않냐? 500 마일스라고.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자. 그래서 미국에는 지난 아름다움의 그 잣대가 또 있어요. 또 걔는 기름을 잴 때도 그러지 않나요? 갤론, 1갤론, 2갤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재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 아이스크림 통 보면 1갤런 통이 2만원 통이에요. 한통 나올 때. 그래서 걔는 갤런으로 말 쓰는데 우리랑은 좀 안 맞죠. 어쨌든 척값법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좌표에 의하여 면적 측정한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축척 변경을 실시한 경우 면적은 사료의 측정하여 등록한다. 맞았습니다. 답은 요건 굉장히 쉬웠고요. 그 다음에 47번 다음은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경우는 1번 축척 변경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확정 공고일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고 확정 공고일이라는 것은 청산금 납부와 지급이 완료된 날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 날짜가 바로 토지등이 발생한 시기가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거나 면적이 차이가 5차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이죠.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라 전원입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산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2번은 잘못된 말이고, 축척 변경 시행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건 시행할 때 동의받는 것이고 청산금 산정하지 않는 것은 전원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요. 세 번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 상태의 경계점 표지를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 세 글자니까 30일 내 하실 것 맞고요. 4번, 청산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맞았나요? 낼 때 3개월, 받을 때 6개월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나 그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축척변경은 축척변경 위에는 의결이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면적을 제외한 토지표시는 사료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네요.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와 합병하는 경우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료 적용하지 않는다. 그건 면적만 사료 적용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8번이네요. 다음은 소관청이 지목을 설정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번이 답이고, 일반적으로 송유관들은 다 대부분 다 잡종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 맞고요. 네 번째,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맞고. 그 다음에 5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것들은 국어로 갑니다. 답은 2번이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49번도 얘들 문제가 좀 자기만 하는 문제더라고, 답 보니까. 다음은 지적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경우는 1번, 현행지적은 법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맞는 말이고요. 우리나라 법치적 단계 와 있고 목적은 소유권 보호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소관청은 지적공보를 정리한 경우 등기부의 일시를 위하여 등기 촉탁해야 한다. 무조건 다 촉탁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게 있죠. 신규 등록 같은 경우 촉탁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정리하다 촉탁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지문이 좀 애매한 지문이에요. 좀 혼자 하는 지문이다 보니까 알고 가자고요. 우리끼리 촉탁은 대부분 다 들어가지만 토지동사회 중에서 촉탁하지 않는 것은 신규 등록하고 또 경계하고 좌표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촉탁하지 않을 것이고, 소유권 촉탁하지 않으니까 세 가지는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빈약해요. 자기만 하는 지문 같아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소유권은 등기부를 기초로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정리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여기네. 등기부 보고 정리할 때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와 등기부의 토지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의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 등기가 우선. 대장 보고 등기를 먼저 고쳐라 해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현행 지적은 2차원 지적으로서 지표면의 상하에 대해서만 토지표시 결정하고 지하나 지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토지표시 결정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2차원 지적이다 보니까 수평을 보고 따지는 것이고 땅속이나 지하철은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는 터널은 땅속에 있지 않나요? 나중에 터널이 있는 지역 가게 되면 이렇게 임야가 있다 가정하고
임야로 있으면 여기 터널이 있게 이렇게 터널이 나오고 철대용지는 한 글자로 주면은 도면에 나올 때는 철 나오겠죠 철 그럼 철철 나와 이렇게 철철 나와 있고 이게 끊어져 있어 이렇게 이게 뭐다 터널이에요 그럼 나중에 지적도 봐서 그럼 철대용지가 있는데 끊어져 있으면 이건 터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지적도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터널을 의미하는 거예요. 터널도 심지어는 도면에 안 나오다 보니까 땅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도 표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틀린 거는 2번은 좀 빈약하긴 하지만 알고 가자고요. 그냥 소유권이 바뀌었다거나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경계와 좌표는 촉탁하지 않으니까 촉탁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0번의 경우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행하는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내용은 1번은 지적 측량은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일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한다. 맞는 말인데, 측량은 총 대상이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13가지가 있더라라고서 배웠었죠? 어디 나오던가요? 거기 한 40, 한 8, 7, 47, 8페이지 나와있지 않을까? 네, 거기 13가지 나와있죠? 8페이지에. 13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이 뭔가요? 기초 측량이죠? 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가 세부 측량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 측량도 세부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세부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세부 다 세부 측량입니다. 기준점 구하는 하나만 기초 측량이에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가 지적 확정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게 지적 확정 측량의 정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보건 측량이나 현황 측량을 실시한 경우 소관청은 측량 검사하지 않는다. 검사 안 받는 거두개 외우시라 그랬죠? 경계보건 측량하고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안 받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4번째,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소관청에 측량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틀린 말이네요. 측량을 누구한테 의뢰하실 것? 지적 측량 수행자이지. 소관청 아니니까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지적 측량업을 용인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거 4번이. 답은 쉬웠네요. 그 다음에 51번의 경우.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보를 정리하는 경우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소지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보에 등록한다. 소지와 지번은 모두 다 나오니까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소유권 변동 일자와 소유권의 변동 원인을 함께 기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소유권 하나 사항 적을 때 소유권 어디 나온다고 배웠어요? 소유권 나오는 것은 대장에만 나오더라. 대장이 몇 개가 있나요? 네 개가 있죠? 대장 네 개의 공통적인 사항이 소유권은 공통으로 나오는데 소유권이 나오는 경우에 기재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자 누군가에 대해서 성명이 나올 것이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따라 붙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자가 언제 바뀌었나 확인을 위해서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오는 것이 이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소유권에 관한 내용 나오는 거 맞고요. 세 번째가 토지대장의 지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나 지적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고 도면에는 부호로 기재해라 맞고요. 그다음에 4번이 도각선의 수치는 도면에 포함된 토지의 실제 위치와 도면에 등록된 개별 토지의 실제 면적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개별 토지 실제 면적이 아니라 도각 내 전체 면적이에요. 개별 토지라는 것은 어디 나와요? 개별 토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오는 것이고 도각선 수치로 뽑아내는 건 도각선 안에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개별 토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배울 때 이렇게 해서 24만 9천 400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여기는 11만 4,500 여기가 11만 4천 그다음에 24만 9천이라는 숫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서 여기 말하는 건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이건 세로 길이에요. 빼니까 400m란 얘기고, 얘는 빼니까 500이란 얘기죠. 그럼 이하 전체 면적은 단위가 미터니까 곱하기 하게 되면 20만 제곱미터다라고 해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도강간의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등록 개별 토지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개별 토지 면적은 어디 나오더라? 대장에 나오는 거지.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에.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의 축척이 1000분의 1인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3cm로 측정된 경우 실제 지상의 거리는 30m이다. 3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000 하게 되면 3000cm니까 밑으로 바꾸면 공 두 개 지워서 30m가 되겠죠. 맞는 말이고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다음 지적 공모 정리 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적 정리란 경우 소관청은 지적 정리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할 때는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는 걸 둘로 나눠서 필요한 경우는 요거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통지할 때 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통지할 것 해서 지금의 경우는 7일 내 통지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소관청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경우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소유권 촉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적 정리한 경우 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해야 한다. 신규 등록을 뺀 나머지 토지 등 다 촉탁 따라가니까 맞는 말이고. 4번이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등기 촉탁 후 등기 완료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신규 등록은 촉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으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 돼야 되는 거지 15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3번 잘못된 말입니다. 5번이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지적 정리한 경우 소관청은 지적 정리 후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맞았네요.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도 소유자 모르기 때문에 통지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통지한다는 얘기는 소유자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다 통지해 주는 게 돼 있어요. 사업시행자 신청한 경우도 모르니까 통지, 직권도 모르니까 통지, 대위 신청도 모르니까 통지하게 돼 있고 통지 다 들어옵니다. 맞는 말이고 4번은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5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수용이 있는 경우 말소한다는 두 개 기억하시라 그랬죠? 뭐하고 뭐? 수용 그러면 답은 이 두 개가 답이라 그랬잖아요. 뭐하고 뭐? 지역권하고 또 하나 선순위 소유권 두 개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용 전에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은 직권 말소하지 아니 그 두 개가 답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것만 기억하시라 그랬더니만 그것도 안 외우면은 대책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1번 맞는 말이고 2번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고요. 세 번째 진정 명회복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원인만 진정 명의복 적을 뿐이지 날짜 기재하지 않으니까 맞고요. 4번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유증은 단독 등기 아니라 공동이니까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보존등기는 원칙에 신청 의무가 있다고 배웠나 없다고 배웠나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더라 없더라?
원칙은 없다 그랬었죠. 네, 원칙은 보존등기에는 신청한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는 60일 내 보존일 의무가 따라오는데 둘로 나눠서 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 대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대장이 없는 경우는 대장이 없으면 바로 등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대장 만들게 되면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이더라. 그럼 지금의 경우 신축 중이라는 얘기는 대장이 있다요 없다요? 공사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장이 없다가 되겠네요. 그럼 언제부터 60일이 돼야 돼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 의무규정이니까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쉬웠죠. 그 다음에 54번의 경우 다음 등기 신청 시 제출할 등기표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등기표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내게 되어 있는데 언제만 가져와라. 내는 경우 두 개는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언제하고 언제.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 106인가 105인가 한번 가보세요. 106인가 105에 가게 되면 106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미음번인가에 그 등기부 정보 나와 있지 않아요? 가로 안에 들은 거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게 안 외우면 난 몰라 이제.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딱 이걸 외우시라 그랬는데 근데 공부는 하긴 하시는 거 맞아요? 이게 아니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한다거나 또는 촉탁이 안 등기 제출할 필요 없다고 배웠었고 승소한 의무자 내겠지만 승소한 권리자 제출할 필요 없다 이렇게 풀고 가시라고 했더니만은 어쨌든 간에 뭐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거니까 제가 보는 건 아니니까 1번의 경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나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등기명의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제출할 필요 없어요. 1번 답이고 2번이 관공서가 일방 당사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맞고요. 세 번째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맞고 4번이 등기표 정보가 멸실하여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확인 서면으로 등기표 정보를 가름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교부받은 등기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저당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이죠. 아 이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등기표 정보는 이게 맥인데 이거 안 외우면 끝끝내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아 외울 거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응용할 줄 알면 등기법은 답이 나오는데 안 내는 걸 외워도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풀 줄 알아요. 등기법은 등기법을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외운 부분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적법 외운 대로 문제 나오는데 등기법 외운 걸로 답을 못 푸니까 적용할 줄 알면 답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방법은 없으니까 갈 때까지 가봐야죠. 그 다음에 55번 다음 제3자가 당사자를 대위하여 등기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구분 건물 소유자 중 최초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자는 다른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구분 건물 표시에 등기만 대신청할 수 있어요. 뭐만 돼야 한다고요? 표시에 등기까지 대신청하는 거지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대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표지문 다 똑같나요? 아파트? 아파트 한동 표지문 다 똑같아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앞집 아저씨 이름 알아요? 모르는데 그 사람 보존등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보존등을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표지화 등기까지만 농식하는 겁니다. 표지화 등기까지만. 1번 틀린 말이고, 2번은 신탁에 등기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2번이 정답이고. 3번 건물의 멸실 등기는 반드시 소유자가 하의하고 제3자가 대위할 수 없다. 틀렸죠? 건물 멸실 등기는 1월에 신청 안 하게 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관할 세무관서로부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축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를 한 다음 압류등기한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미등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하는 경우는 몇 가지 촉탁이 있더라. 미등기 직권으로 보조등기하는 경우는 몇 가지 촉탁? 이 네 가지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존등기하고 이 안에 압류란 말은 없어요. 압류는 왜 촉탁이 안 되느냐? 압류는 국세 징수법에 규정하기를 체납자 부동산 압류하고자 할 때는 세무사가 대위등기 신청할 사유이므로 여기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세금 체납은 어떤 등기 사유이다? 대위등기 사유입니다. 압류할 당시에는 세무서장이 미등기 부동산을 대위 신청을 통해서 보조등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하는 것이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는 압류는 대위등기 사유이지 직권등기 사유가 아니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상가 임차권 촉탁까지만 가능하지 압류만 들어와 있지 않으므로 잘못된 말이에요. 5번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한 경우 등기관은 채권자에게는 등기표 정보를 통지하고 채무자에게 등기관을 통지한다. 틀렸죠?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 등기표 정보 작성하지 않고 둘 다 등기관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2번 몇 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은 다음은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설명은 1번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의 말소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주등기 말소가 된 부기등기 직권 말소하는 등기다 보니까 신청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자 등기는 주등기로 행한다. 틀렸죠?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가 되겠지만 지상권, 전세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부기등기다 보니까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이므로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로 행한다. 맞는 말은 3번이 하자가 없고요. 4번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향한다. 주등기가 아니라 보기등기고 말세복 등기는 주등기로 향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전부 말세복 등기는 주등기가 되고 일부 말세복 등기 보기등기니까 전부 일부 상황 바뀌어요. 전부 말세복 등기는 무슨 등기 방식? 주등기. 일부 말세복 등기는 보기등기니까 바뀌기 때문에 3번이 정확하게 맞고 나머지 전부 다 어리버리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다음은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채무자 표시는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채무자는 반드시 적게 되고 빼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든 물상 보증인 설정을 하든 채무자 표시는 생략이 안 됩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가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 저당권의 일부 이전에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일부 이전 가능해요? 소유권 일부 이전 가능해요? 소유권 일부 이전 가능해요? 소유권 일부 이전 안 돼요? 돼요. 140 그러면은 39, 40, 140 2페이지? 1페이지? 140페이지다. 140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게 거기 나와서 줄까지 쳐놓고 왔는데
단독 소유를 공유로 가는 경우 이게 소유권 일부전입 등기를 하더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을 빌려드렸어요. 채권 1억이 있는데 이 채권을 다 팔아먹은 게 아니라 채권을 일부를 양도한 경우 5천만 원만 양도하게 되면 저당권도 둘이 되잖아요. 이럴 때 저당권도 일부전입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자 둘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공유. 그럼 저당권자 둘이 되는 경우를 준공유라고 불러요. 공유 준하는 건 준공 인정하다 보니까 저당권도 일부전 등기할 수가 있고 전세권 일부전 등기할 수 전세권 일부전 등기할 수 있는 언제만 가능하더라? 전세권 종료 후만 가능하다고 배운 기억 안 나세요? 나 몰라 이제.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의 경우 피담보 채권 증가나 이자율 증가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자율 증가나 채권액 증액이라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는 저당권자가 계속 빚이 더 커지니까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의 저당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를 표시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네, 5번이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채권액은 항상 단일하게 적게 되어 있고 나누어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은 잘못된 말이에요. 채권액은 항상 단일하게 적어야 되고 나누어 기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58번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말소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소멸한다. 맞았나요? 지금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인가요? 형성 판결인가요? 이행 판결이죠? 그럼 등기해야 효과 발생해요? 등기 안 해도 효과 발생해요? 등기해 효과 발생할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소멸한다. 맞았고. 두 번째, 이행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은 구체적인 법률 행위를 기재해야 한다. 법률 행위 이행 판결의 경우 원인이 매매를 기여 매매라고 적으면 되니까 맞고요. 세 번째,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 또는 패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 받은 경우 누구만 등기할 수 있더라? 승소한 자만 가능하니까 잘못됐네요. 4번 소유권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5번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승소한 자는 패소한 자 명의의 소유권 보조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미등기 부동산을 팔았는데 요거 미등기를 갖고 있는 자가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매매기할 때 팔았는데 그럼 등기할 때 예약불 보존등기하고서 이전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존등기 안 해주게 되면은 채권자가 승소 판결 받아서 갑의 보존등기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의 얘기죠. 다음에 59번 다음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1번 본등기 금지가처분은 갑구에 행한다. 본등기 금지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등기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촉탁할 등기인가요? 단독 신청할 등기인가요? 가등기라는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할 등기고 단독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교보가 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걸 주의하셔야겠어요. 시험 예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걸 내는 게 아니라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틀린 말이고 전세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는 을구의 부기등기로 향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원칙은 을구의 주등기니까 당연히 주등기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본 등기는 제3자 상대로 청구한다. 틀렸네요. 원래 의무자가 상대방 아니고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5번이 가등기로 보존된 청구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이용한다. 맞는 말은 5번이네요. 가등기도 양도할 수 있고 양도가 들어온 경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 다 틀린 말입니다. 60번의 경우는 다음 일반적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동산의 점유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효력을 뭐라고 불러요?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 부동산의 경우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10년만 지나면 취득하죠. 그럼 시간만 지나면 취득하는 효과가 점유적 효력이에요. 동산도 점유하고 있는지 10년만 지나면 취득하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이 등기하는 게 원칙이든 등기에 미리 돼 있으니까 10년만 지나면 취득하기 때문에 이런 효력을 점유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된 내용으로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 대항력이 있는 거 맞고요. 세 번째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의해 결정한다. 맞고요. 이게 순위 확정도 효력이라고 부르고 네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에게 인정되는 추정력을 전 권리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등기는 전 권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5번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적 효력을 인정된다. 이게 바로 1번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될 것이고 61번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가도록 하죠.